자, 안녕하세요. 박근원입니다. 네. 자, 우리 열심히 들으시던 분들이 이렇게 잘 안 나오시네요. 4월, 3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건데. 이때부터 힘을 내야 되는데. 많이들 바쁘신가 보죠? 그쵸. 이 우리 세대는 실강이 주로 미디어가 우리한테는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 실강이 좀 그래서 열심히 좀 수업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동영상이라도 우리가 꼭 챙겨서 진도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갈 길이 머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92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된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는 개설 등록, 사무실 여는 거, 뭐 이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중개계약제도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하는 계약이죠? 의뢰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중개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다만 공법적으로, 즉 공인중개사법에 제재를 받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중개계약제도 하면 일단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의 종류, 그러면 우리 뒤에 실무에서도 그 계약의 종류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면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얼마든지 되고요. 여기 이제 서식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서식, 이건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냥 권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요거는 이제 서식이 법정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속중개계약하고는 이제 독점중개계약은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가중개계약은 수수료, 보수, 중개보수, 초과수수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중개계약의 의의, 자, 거래계약과는 구분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라는 사인들 간의 거래계약이 있으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걸 중개를 하죠. 요걸 중개하는 과정에 둘이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요 계약을 지금 중개계약이라고 부르죠. 중개계약. 자, 요 중개계약의 의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 한번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보셨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려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집을 얻는다든가 세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리셨을 텐데, 그냥 문 열고 들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아니면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냥 내 집 좀 팔아줘, 내 집 좀 놔줘,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서 연락처 물어보잖아.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자, 이렇게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럴 의무는 없죠.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딱 안정적으로 챙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개보수는 누가 가지게 되죠? 이때 일반 중개계약 하게 되면 여러 명한테 지금 집을 내놨죠? 그러니까 먼저 성공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먼저 성공한 사람.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속중개계약 가시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권의 독점성을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권의 독점성을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 전속중개계약기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계약기간, 거래, 중개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보통 3개월로 보게 됩니다. 3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전속중개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 의뢰의 경우에 A와 전속중개계약을 했다. 3개월짜리 했다. 그러면 을은 3개월 동안 다른 사람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3개월간은 자기가 했을 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소개를 해줬더니 배제하고 둘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 또는 이렇게 해놓고 얘가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그 중개업소에서 소개시켜줘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일반 중개계약 같으면 이게 일반 중개계약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개를 해줬는데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소개를 해줬는데 배제시키고 둘이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나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소개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일 때는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다른 자, 의뢰해준 개업공인중개사 소개해줬는데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맨 첫 줄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한다. 니은번에 전속중개계약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불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A가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 그러니까 배제시키고 둘이 계약했어요. 전액 다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해놓고 B라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소개해줘 그래가지고 B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둘이 계약을 했어요. 이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세 번째는 을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쟤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이게 스스로 한 거죠. 그렇죠? 이럴 땐 과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전부 다 중개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개계약. 그래서 거기 그러나 해서 니은에 중개보수 지불 의무가 없다. 이것은 미국식 전속중개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앞으로 설명하는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 이게 미국식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았을 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게 미국식이라는 겁니다. 디귿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독점중개계약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가 발견을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은 다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스스로 발견했을 때 계약한 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거면 독점 중개 계약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독점 중개 계약의 내용을 100% 또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수료, 법정 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실비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비용을 요구한 돈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전속중개계약. 자, 그래서 미국과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는 전액 다. 하나는 50% 한도 내에서 들어간 거.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독점중개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개 전속 중개 계약과 독점 중개 계약은 계약공인 중개사의 전적으로 거래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제도. 그래서 전속과 비슷하지만 특정 계약공인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 니은에 보시면요, 계약 기간 내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지불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화되고 있지 않고 명문상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인하고 독점 중개 계약을 해도 돼, 안 돼? 독점 중개 계약. 하라 말하는 소리가 없어요, 법에. 그럼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은 하고 싶은데 의뢰인들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거의 될 일이 없어요. 자, 독점 중개 계약은 그렇고, 일단 전속 중개 계약을 기억하세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서는 권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고 싶은데 의뢰인들이 별로 안 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 거래정보망 이거하고 이제 많이 연계가 된다. 요즘은 이제 이 공동중개계약이 흔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 하나의 중개대상물을 공동으로 중개해주는 형태로 전속중개계약이나 독점중개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게 자, A라는 사람이 얘하고 중개 계약을 했어요. 전속. 그리고 얘 물건을 X라는 물건을 팔아주기로 했어. 전속 중개 계약. 자, 그러고 나서 을은 B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 이렇게 했어요. 물건을 찾아달래 얘는. 그래서 보니까 저 물건이 괜찮아. 그래서 둘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소개하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중개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중개야. 아시겠죠? 공동 중개했는데 한쪽은 전속 중개한 거고 저 이쪽은 일반 중개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보수는 누구한테 청구해? 이쪽에서. 이쪽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과정에서 대개 이제 보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사무소로 개설 등록하고 나면은 거래 정보망 사업자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 거 쓰자고 얘기를 하죠. 해보면 그 거래 정보망은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들만, 개업공인중개사들만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대상을 그렇게 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부동산 114나 스피드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부동산 114 모르세요? 없어졌나? 응?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있잖아요. 부동산 114. 또 심지어는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도 가보면 중개 물건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거래 정보망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포털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그냥 체인점 운영하는 애들이야, 걔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걔들이 거래 정보망 사업자는 아닙니다. 거래 정보망은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거래 정보망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사이트, 그 거래 정보망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순가 중개 계약 가보면 의미. 순가 중개 계약은 매도 중개 의뢰인이 제시한 매도 가격보다 더 초과한 가격으로 매매가 있었을 경우 그 초과한 부분, 매수 중개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었을 때 그 차액은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제도. 이 순가 중개 계약, 이 순자가 뭔가를 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 한자. 순자가 뭔가를 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나 이거 5억만 받아줘. 그쵸? 5억만 받아줘, 그러면. 5억 넘는 건 어떻게 해? 너 가져. 이 얘기잖아요. 이게 순가 중개 계약이에요. 옛날에 이건 이제 실무상으로 인정작업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인정작업. 괜히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좋아해. 뭐 인정 작업 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유치해. 굉장히 유치해. 하여튼 인정작업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순가중개계약. 자 일단 순가중개계약 니은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순가중개계약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금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순가중개계약 해도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죠? 5억만 받아줘 그랬더니 6억에 팔았어요. 1억을 꿀꺽 챙긴다. 사실 그렇게 챙기기도 힘들겠지만 그거 챙겨도 문제죠. 뭐가 문제야? 그렇지. 보수, 법정수수료 이상이 되겠죠? 초과수수가 됩니다. 초과수수. 자, 그 밑에 나오죠. 초과수수하게 되면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딴 짓을 했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초과수수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자격정지. 그쵸? 그 다음에 개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등록 취소가 가능하죠. 등록 취소 사유는 전부 또 업무 정지 사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그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옆에 써두세요. 어차피 뒷부분에 가서 한번 싹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써두고. 자 그러면서 형벌도 받아야 되겠죠? 이거 초과수수 1년 1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으로 넘어가 보면 중개계약 내용에 서면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두로 다 해버린다고 그랬죠? 그 애지간하면 서면화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면화를 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말로 하게 되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앞에서 한 말 뒤에 가서 다른 말하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서면화 해놓으면 꼼짝 마잖아. 그쵸? 꼼짝 말하잖아. 그래서 서면화를 하면 좋은데 대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면화를 하면 뭐가 좋으냐. 그래서 이번에 가보시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활자화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중개계약 내용에 뭐가 들어가겠어? 둘이 중개계약 내용의 핵심적인 게 뭐겠어? 이거 얼마에 파느냐 이런 얘기들 하냐. 그렇죠? 이런 게 계약서에 남는다고 활자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함부로 해가지고 투기적인 요소를 넣어서 가격을 갖다가 함부로 저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다 물증으로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면화 할 때 뭐야? 둘이 자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에서 중개의뢰인의 작성 요청 이러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은 흔히들 그냥 구두로 다 일어납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중개의뢰인이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할 수 있어요. 중개의뢰인이. 자 요청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니은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중개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우리 계약서 쓰자.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겠지. 싫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오른쪽 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별표로 만들어 놓고요.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만약에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 일반 중개 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 디귿번에 그럼 이런 일반 중개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몇월로 하느냐? 3월로 한다는 체크해 놓으세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몰라도 별로 약정이 다른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일단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이다. 이건 전속 중개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간에 중개 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러면 3월로 본다라는 것. 자, 3월로 보니까 만약에 약정을 한다 그러면 5개월, 6개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중개계약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관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할 사항에서 기억리언 디귿리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오르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서식을 보세요. 그 서식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줄을 쳐서 보면 자, 1번에 의뢰의무사항이라고 보이세요? 의뢰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을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야? 의뢰인이야? 의뢰인이 이런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의뢰를? 지가 하지. 그죠? 거기 갑의 권리 의무상 보세요.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도 의뢰할 수 있다. 아예 그냥 서식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내놓고 다니는 거야. 요즘은 의뢰인들도 이제 알아요. 여러 군데 안 돌아다녀. 한 군데 가서 내놓으면 그분이 거래 정보망에다 올린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굳이 옛날처럼 이 집 가서 내놓고 저 집 가서 내놓고 입 아프게 이렇게 안 해. 요즘 분들은. 옛날 분들이야 좀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요즘 분들은. 자, 그래서 거기 다른 개업권 중에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아예 못을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유효기간 보세요. 유효기간은 연, 월, 일까지로 한다. 이건 약정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그 밑에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다. 따른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중개보수. 만약에 중개 성공하면, 거래 성공하면 얼마의 보수를 줄 건지. 자, 이 보수도 전부 법정 수수료 범위 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가 보시면 반가로 1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 수령이 있었다. 을의 손해배상 책임. 중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얘기죠.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법정수수료 빼고 차액만큼 환급한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나 이런 거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했다. 재산상 손해, 피해를 입혔다. 손해 배상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자, 이런 걸 굳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 밖의 사항, 거기 줄 친 거 밑에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여. 왜 두 통을 작성해? 둘이 중개 계약 했잖아. 한 통씩 논하 가져야겠죠? 두 통. 자, 서식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들만 체크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보시고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97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정의 앞에서 봤던 그 특징. 자,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유익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지만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의 불명성 그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극적인 중개행위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을 하다 보면 일반 중개 계약으로 하다 보면 개업공인 중개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경우보다는 소극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뭐냐면 이제 나한테 이제 물건을 맡겼잖아. 그렇죠? 물건을 맡겼는데 아, 쟤는 또 딴 데 가서 내놓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해서 성사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포지션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마음먹는 게.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 자기 물건이야. 그렇죠? 누가 손대지 못한다고. 어떤 적극성이 확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전속중개계약. 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의무사항.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도 그냥 임의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 서식을 써야 됩니다. 기획번에 전속중개계약서 누가 정해놓은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거기 뭐라고 해서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서는 이딴 얘기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긴 권고사항이었죠. 여기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고 전속중개계약했다 전속중개계약한 거 아니에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자, 니은번에 가보시면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법정서식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준 거 안 썼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밑에 그리고 3년간 보존 안 했다.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들어갑니다. 업무정지처분.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전속중개계약은 또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 밑에 중개대상물의 공개에서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고 물건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을행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통지. 자,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이딴 얘기 없었죠? 전속 중개 계약은 자,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만들어 준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이거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물건을 내놓거나 이랬을 때 그 물건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의무예요, 의무. 아니, 그냥, 은밀하게 그냥 나 혼자 하면 안 돼? 안 돼요.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공개. 자, 그런데, 의뢰인이 스스로, 자, 둘이 지금 전속중개계약을 해. 그러면 이 물건을 반드시 공개를 해야 돼요.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7일 안에. 그런데 갑이 야 내 거 공개하지 말고 비밀리에 좀 처리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 안 합니다. 오히려 그때 공개하면 이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 내 거 비밀로 해줘 그러면 그때 가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니은번에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처음에 전속중개 계약할 때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냥 알아서 당연히 공개해도 되겠거니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바로 공개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속중개 계약할 때는 이 대상물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미리. 자, D급번에 가보시면 지금 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 정보망이며 지정을 받지 않은 사설 정보망이나 프랜차이즈 정보망은 아까 얘기한 부동산 123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정보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정보망에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것으로서 공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부동산 파트 이런 거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거 이런 건 정보망이 아닙니다. 114 이런 것도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여러분들이 쉽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와시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의 공개금지 요청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공개한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취소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 등취가 업정. 자, 그 다음에 업무처리 상황 통지. 자, 이 전속중개계약은 하면은 중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확실히 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해서 적어도 계약기간만큼은 내 의지대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래는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 보시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 2회, 2주일에 1회 이상 보고를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된다. 자,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에서 기업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등을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자, 이는 개업공인중개사 당연 의무에 해당하나 서식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기재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물건 정보의 공개사항 보시면 물건 정보의 공개사항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느냐 거기 기억부터 시읍까지 자, 갑하고 지금 이 X라는 물건을 중개하기 위해서 둘이 전속중개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얘가 공개하지 말란 소리를 안 했어.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죠?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획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니은에 건물 같은 경우 벽면 도배 같은 거, 디귿번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딴 것들, 리을번에 뭐 그 주변에 도로교통 이런 상황들, 미은번에 가보시면 소유권 전세권 이딴 권리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거 공개하면 돼? 안 돼요. 자, 거기 그 물건에 얽힌 권리들은 공개를 해야 돼. 관련된 권리는. 근데 그 권리자의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물건에 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규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공개. 시읍번에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이 이거 얼마에 팔아줘 그랬으면 그게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얼마를 하는지 이런 거를 공개해야 된다. 다만 임대차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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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걸리죠. 그런 거 할 때 대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알릴 의무가 있죠. 근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공시지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 모른 척하고 계셔. 가로 2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 첫 줄에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다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 자, 3개월. 자, 유효기간은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또 외울 때, 파란 글씨 있는 것만 막 외워. 그래가지고 유효기간은 3개월. 그럼 유효기간은 무조건 3개월이다. 이렇게 외워지는 거야, 머릿속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요. 당사자가 얼마든지 계약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정했을 땐 3개월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속중개계약 해놓고 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배제하고 직접거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사람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약정한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돼. 자, 앞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전부 뭐라고요? 약정한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쵸? 4번에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두 번째 줄 앞에서 다 얘기했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중개보수, 약정했던 중개보수에 딱 50%를 무조건 지불한다가 아니에요. 그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야. 그 한도 내에서. 자, 그러니까 앞에 2번하고 3번은 어때요? 요렇게 하면 전액 다 지불이야. 4번은 50%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 차이점이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협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행하는 데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의뢰인은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자기 물건 지금 거래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중개 대상을 확인설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좀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거 파악할 때 협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속중개계약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자, 101페이지 가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거기서 서식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중개계약서보다는 전속중개계약서 이걸 보셔야 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마련해준 법정 서식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때 계약서는 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제가 중개업을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17년? 그쵸? 그 전속중개계약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 이거 뭐 의뢰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보니까 의무만 잔뜩 있어. 씨. 응? 뭐 솔직히.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서식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나 봅니다. 저는. 응? 수업 시간에. 자, 전속중개계약서 의뢰 의무사항. 의뢰 이제 여기서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을은갑에게 계약 체결 후 저 줄치세 앞에서 봤던 내용들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활자화 돼 있는 거야.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 사항을 자 문서로 통지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체결하는데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 이렇게 공개한 때는 갑에게 뭘 공개했는지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겠죠. 통지. 그리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 안 한다고 그랬죠? 비공개.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는 원래 의무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3번.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이게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 의뢰인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거기 1호, 2호, 3호 있죠. 1호하고 2호는 전액 다 위약금으로, 3호는 뭐야? 스스로 발견했을 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을 땐 50% 범위 안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은 그 얘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유효기간 당구장 표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에게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겠죠. 자, 앞에 일반 중개계약서에서도 봤지만 5번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자, 과다하게 수령해서 차액을 환급.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어. 중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손해배상. 자, 밑에 보시면 계약자의 중개 의뢰인 갑 이렇게 돼 있고 개업 공인 중개사 을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권리 이전용하고 권리 취득용 이렇게 나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할 때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전속 중개 계약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각각 표시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표시. 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앞에서 그 줄친 거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다 내용들인데 중개계약서에 그렇게 활자화가 돼 있다라는 거. 자, 전속 중개계약서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또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7일 안에 정보망에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봅니다. 10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정보망 그러면, 거래 정보망. 이건 저기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통신으로 다 하는 건데요. 거래 정보망 도입, 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시간 내서 쭉 보시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부터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조문에 관련된 거죠. 자, 거기 가로 1번 지정 목적.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목적 24조 1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할 수 있다. 요청이 있어야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나 거래정보 사업할래 하고 요청을 해야 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정 요건과 제출 서류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요건.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 중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자, 정보망 사업자 지정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자, 부가통신사업자 체크하세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럼 무슨 법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했겠지.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그 이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 있어야 돼.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되려면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부가 사업 신고, 통신 사업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고를 해 놓은 사람들 중에 거래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페이지 요건 기억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30명 각 30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할 것. 자, 그러니까 이 뭐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정보망 사업을 하려면 지역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30명 이상 각 30명 이상 이것만 이 요건만 갖추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각 30명 이상 그리고 그 두 개 합쳐가서 500명 이상을 넘겨버리면 요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특광도라고 그랬잖아. 그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500명, 30명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사 1인.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중개하고 관련되죠?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막 2명 막 이랬어요. 조건이. 근데 지금은 다 한 명씩이에요. 한 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얼번의 컴퓨터 설비. 그러면 이게 지정 요건이야.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야.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해선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서, 지정 신청서하고 거기에 첨부될 서류는 어떤 거겠어? 거기 요건 충족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입 이용 신청 받아야 된다며. 예? 그럼 가입 이용 신청한 누가 가입 이용 신청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등록증, 사본,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용 신청서 그들이 작성한 이용 신청서하고 그 이용 신청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증 사본 카피하는 거 사본 하는 거야 사본. 그 다음에 아까 정보 처리 기사 한 명 이상 필요하다며. 응?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도 1인 이상 필요하다며.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필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정 요건에 나왔던 걸 증빙하는 서류들이 결국은 제출 서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됐다고 그랬죠?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해놨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 자, 정보망 사업과 관련돼서 서류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건까지만 잠시 쉬었다가 지정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